날씨에 저희 영화 찾아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무대 인사를 돌다 보니까 관객 한 분 한 분의 소중함을 다시 느끼고 있는 것 같아요. 저희 영화 만족감을 드렸어야 할 텐데 약간 궁금하긴 하지만 아무튼 오늘 행복한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연재 역을 맡은 박예입니다. 뒤에 제 고등학교 후배들이 와 있는 것 같은데 앞으로 와서 앉아도 되니까 가까이 와요. 영화 재밌게 잘 보셨어요? 네. 울었어요. 정말 따뜻한 얘기죠. 그 얘기를 이 감독님 분하고 또 한 분 더 계세요. 만들어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하고 저도 이 따뜻한 스토리를 만들어가는데 한 스푼 기여하게 해주신 게 저는 너무 감사합니다. 여기 진구 배우님하고 서현 배우님 정말 우리 다 같이 즐겁게 행복하게 찍었거든요. 정말 저는 너무 감사할 따름이고요. 오늘 여러분 얼굴 보니까 이렇게 힘들게 와주신 거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집에 갈 때 조심히 가세요.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내겐 너무 소중한 너에서 은혜 역을 맡은 정서현입니다. 와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저희 영화 재밌게 보셨나요? 네! 너무 슬펐습니다. 저희 영화에는 들리지도 않고 보이지도 않는 은혜라는 아이가 나오잖아요. 근데 제가 그 역할을 하면서 정말 많은 걸 배웠고 친구 삼촌이랑 괜히 언니라 저랑 정말 열심히 찍었고 제가 그 역할을 하면서 정말 그분들 실제로 얼마나 힘들고 얼마나 도움이 많이 필요하고 무서운지 알게 된 것도 많은 만큼 여기 오신 여러분들도 저희 영화 소문 많이 많이 내주시고 조심히 돌아가세요.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진구입니다. 많이 좀 슬프셨죠? 네. 생일도 미리 축하드려요. 티어 20이죠? 이거 대단하시네. 네, 불안하네요. 그래요. 한참 남았는데. 고맙습니다. 아무튼. 진짜 다 좋으시고 착하신 분들이신 것 같아요. 저희 영화 이렇게 부준 날씨, 밖에 지금 비가 오고 있거든요. 네, 내일도 비가 온대요. 그래요? 네. 내일도 착한 사람들이 넘쳐나겠네요. 내일 마지막 무대이잖아요. 아 그렇죠. 아유 대단하시다. 예, 여러분들 덕분에 진짜 힘내서 무대 인사하고 있습니다. 코로나 상황이고 해서 사실 이 정도 인원이면은 극장이 가득 찼다고 보시면 돼요. 다른 극장 보면은 진짜 너무나 텅텅 비어 있는데 이게 요즘 현실인 것 같고 그런데도 그 빈자리들을 다 여러분들이 따뜻한 마음으로 채워주고 계신다고 저희는 믿고 힘내서 무대 인사 잘 돌고 있고요. 저희 영화가 전달하고 싶었던 메시지 여러분들이 웃으시는 거 보고 박수 치시는 거 보니까 메시지 그대로 잘 전달이 된 것 같습니다. 감사드리고 영화 보고 좋은 에너지 받으셨으면 그 에너지 또 좋은 분들한테 많이 나눠주십시오. 항상 건강하시고요. 코로나 조심하시고 오늘 빗길 조심하십시오. 감사합니다. 예, 꽃을 못 줘서 안타까워하고 있는데 빨리 줘요 선배님한테. 여기서 가장 반전은 예니 배우 주는 척하면서 서인 주는 게 가장 큰 반전입니다. 아깝네. 예. 여러분 재밌게 보시고 혹시 궁금증 안 풀린 거 있으시면 질문 하나만 받고 갈게요. 영화를 봤는데 이거 꼭 궁금하다는 거 있으세요?
그러면 없는 관계로. 둘의 끝의 이야기는 어떻게 됐을까요? 네, 이렇게 행복하게 무대 인사 잘 나와 있습니다. 걱정하시는 분들도 물론 많으시겠죠. 뭐 재식이가 은혜를 데리고 가서 떳떳하고 되게 행복하게 편안하게 살지는 못할 것 같지만 아마 즐겁고 행복하게 둘한테 처음으로 생긴 건강한 가족이니까 아마 건강한 가정을 꾸려서 잘 살고 있을 겁니다. 여담으로 예니 씨가 다시 정읍으로 가서 수박 농사를 같이 하고 있지 않을까라는 얘기도 했는데 그것도 하나의 아이디어인 것 같네요. 네. 예. 그러면 여러분 너무 좋은 날 그리고 주말에 시간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그럼 저희는 감사함 받고 마지막 인사드리면서 떠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차렷! 경례!